헌 여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화방송입니다. HLKVFM. 수정 손목시계 오리엔트 아날로그 오리엔트 시계 제015 10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국희의 한밤의 데이트 제1부. 안녕하세요, 임국희입니다. 한밤의 데이트 제1부는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영화 블루 발론 중에서 슬픔의 제루미.
of the hourglass.북북 서로 진로를 돌려라, 새해 등 현대 세계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이색적인 작품들을 전면으로 감독해온 영국 출신의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고웅이 29일에 별세했다고 미국 유니버설 영화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80살이래요, 히치콕가. 근데 유니버설 대변인은 이 히치콕 감독이 수년 전부터 관절염 또 심장병 등으로 고생을 해왔고 지난 주말에 들어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히치콕 감독은 런던시의 한 가죽 판매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에서 영화계에 첫 발을 디딘 후에 1937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해 그 유명한 레베카를 발표해서 서스펜스 영화물의 거장으로 위치를 굳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히치콕 감독은 피와 웃음이 혼합된 스릴러물의 거장이었죠. 그는 몇 년 전 한 인터뷰에서 내 영화는 공포와 희극적 요소를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사실적인 살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도 그러하듯 살인사건의 주변에 삶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영화는 추리물이 아니다 라고 갈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감독한 영화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죠.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 그래도 이 사람도 이제는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39계단, 레베카, 사이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새해 등 이런 영화의 이색 영화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치콕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한 곡 듣겠습니다. 도리스 데이가 노래한 케세라세라. 이게 1956년도 작품이죠. 주연의 역시 도리스 데이였고 이해 아카데미 영화 주제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리스 데이의 케세라세라. What will be, will be.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Que sera, sera.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Now I have children of my own.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I tell them tenderly. Said I,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임국희의 한밤의 데이트 제1부는 주식회사 지일러, 후지칼라, 종근당, 삼화식품, 한국바이엘, 해태제과 공동 제공입니다. 아니, 박 과장, 네. 우리 홍콩 자카르타에서 마신 로얄 위스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 그 일본에서도 마셨죠. 아 근데 어디서요? 관광호텔 바텐더들의 국산 위스키 시음에서. 야, 그 바텐더 하면 술에는 도 같은 양반. 물론이지. 위스키의 제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로얄이야. 국산 위스키의 정상 1번 로얄.
Summertime Killer의 주제 음악입니다. 엠비씨 FM 김국희의 한밤의 데이트 제2부 너무나 기대했던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기대가 무참해진 4월. 어떻게 생각하면 세월아 잘 가거라, 빨리빨리 지나가거라 라고 하고 싶고요. 또 어찌 생각하면 세월을 붙들어 맬 수만 있다면 붙들어 매고 싶은 만큼 시간 가는 게 아쉽고요. 저 개인으로는 뭐 1분 1초는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방송이어서 그런지 10초, 20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면서도 하루, 1년, 10년에는 아주 둔감하다거나 그렇게 지내다가 월말이나 연말쯤 되면 잠깐 머리가 제 시간이 온 듯이 깜짝 놀라서 달력을 들여다보곤 하죠. 저 같은 사람 말고 계획성이 있는 사람, 또 수험생들, 4월 가는 게 어떠세요? 어떻다고 하든 4월은 갑니다. 5월을 제대로 좀 잘 살아보자 라는 결심. 부질없다 생각 말고 해보는 거죠.
한밤의 데이트 제 2부의 첫 곡은 이글스입니다. The Long Run. 한밤의 데이트 제2부 금성사가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MBC FM 왕송입니다. HLK FM. 오리엔트 아날로그 수정 손목시계 오리엔트 아날로그 오리엔트 시계 제공 15 자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밤의 음악사인데 김기현입니다. 이제는 5월로 들어서는 시간이죠. 정말 찬란하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이 5월을 축제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 아름다운 5월 맞이해서 저희가 작은 음악의 향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